데스크 간추린 뉴스입니다. 경북에서도 코로나 해외 유입 사례가 이틀 연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해 자가 격리 중이던 방글라데시인 두 명이 지난 주말과 휴일 각각 확진 판정을 받아서 경북의 확진 환자는 1,343명으로 늘었는데요. 경상북도는 지역사회 감염은 지난 7일 이후 15일 연속 나오지 않고 있지만 전국적으로 일평균 신규 확진 환자가 50명 선에 바짝 다가서면서 재유행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